있네. 지금 세상에 없어? 없어. 나는 빅뱅, 어렸을 빅뱅 때 세상에 사람이 없어지면은 바퀴벌레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들었어. 아 나도 들었어. 맞아. 바퀴벌레 세계 나도 들었어. 하지만 어떡하지? 다음. 다음. 아 지금 바퀴벌레밖에 없어. 어 세상에 근데, 바퀴벌레. 근데. 지금 주인공은 바퀴벌레. 어. 자 이제 바퀴벌레가 남자 주인공 있고 여자 주인공 있어. 암컷과 수컷이 있는 거지. 바퀴벌레가. 자, 근데 아이고 갑자기 그 죽은 암 걸린 남자가 선생이었던 거야. 그래서 바퀴벌레가 이제 수컷이 학교를 갔는데 그 암컷이 선생의 제자였던 거야. 어? 그 두 명이 죽었는데 바퀴벌레로 태어난 거야. 선생을 한 거야? 어. 아~ 그래서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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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렸어, 딸렸어. 와 대박. 자, 그래서 학교로 왔어. 야, 지금 교실이야. 이제 암컷과 수컷이 이제 자 탁탁.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. 까지. 어떻게 살릴 거야? 이거 어떻게 살릴 거야? 잠깐만 이해를 못해. 남자가 선생이야? 어, 응. 바퀴벌레 여자는 첫 번째 여자야? 두 번째 여자야? 첫 번째 여자야. 립스틱 여자야? 립스틱 여자야? 사실 그 선생님은 교생으로 처음 왔어. 그 남자는 어려. 근데 그 학생도 곧 내일 스무 살이 돼. 그래서 이제 학생이 선생님한테 고백을 해. 여자가? 뭐라고? 바퀴벌레 얘기해줘. I love you. 얘기해줘 뭐라고. I love you. 뭐라고? I love you. 뭐 좋아한다 해주겠지 뭐. 우리 1일부터 1일 해요. 오! 우리 1일부터 1일 해요. 오! 너무 흔들려. 왜냐면 사실 두 번째 여자랑 사귀고 있거든. 야, 그 여자도 두 번째 여자. 두 번째 여자도 바퀴벌레지. 어, 바퀴벌레야. 바퀴벌레 세상이네. 바퀴벌레. 와, 이렇게 살리네. 근데 바람피고 있었던 거야. 그 지금 바람피고 있었던 거야. 그래서 지금 현재 여자친구랑 그 학생이랑 고민에 빠졌어. 무슨 고민? 누구를 선택할지. 자 이제 쯤이야? 아니야 아직 아니야. 아직 아니야 기다려봐. 그 원래 여자친구는 1월 1일을 기념해서 12시에 기차역에서 만나기로 했어. 근데 그 학생 여자는 12시에 선생님 집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문을 열라고 했어. 근데 지금 11시 반이야. 지금 나가면 원래 여자친구 만날 수 있는 거고 만날 수도 있어. 여기서 기다리면 여자 학생을 만나게 되는 거고. 자 마지막 자기 선택이지. 어. 주희의 선택은 과연 막장으로 가도 돼. 일단 지금 막장이야. 주희 눈 올렸고. 일단 12시에 기차역에 가서 그 첫 번째 여자를 만나고 시간을 30분 전에 돌려서 또 그 두 번째 여자를 만난 거야. 어. 그래서. 그래서. 근데 또 부딪힌 거야. 누구나 세 번째 여자 나왔어. 마지막에 세 번째 끝났어. 둘이 다 쓰러진 거야. 쓰러지고 병원에 가. 병원에 가서 암이래? 내가 마무리 못한다고.